안녕하셨죠. 알뜰이입니다. 6월 17일부터는 6월 썸머 세일이 진행 중이죠. 그리고 매번 행사 때마다 베이스하우스도 단독 할인 쿠폰을 뿌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베이스하우스 열 제품을 직접 사용하며 느낀 간단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베이스하우스 전용 할인 쿠폰도 같이 정리해드릴 테니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세일 기간에 이용 가능한 결제 할인 정보도 같이 정리해드리니 이것도 놓치지 말고 잘 챙겨보세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입니다.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 컬러가 출시됐네요. 이 제품은 최근 노켄저온 이어폰으로 인기가 많죠.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먼저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음질과 통화품질, 노이즈 캔슬링까지 성능이 전체적으로 괜찮은 제품입니다. 음질은 밸런스가 잡혀있는 플랫한 음질이라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기 편리한데요. 이 제품은 4개의 마이크와 48dB의 노캔 기능이 제공되고요. 전작 대비 소음 제거 또한 훨씬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끄러운 대중교통이나 생활소음 환경에서 훌륭한 노캔 기능을 보여주네요. 블루투스는 최신 5.3을 지원하고 3D 공간음향 기능도 지원합니다. 또한 배터리 용량은 최대 30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고속 충전도 지원하네요. 저지연 모드도 제공되기 때문에 영화를 보거나 게임용으로도 적합합니다. 이번 제품은 빌드퀄부터 전체적인 기능의 밸런스까지 좋은데요. 5만원 내외의 가성비 이어폰을 찾는 분들에게는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이어폰이라 생각합니다. 휴대용 SSD 인클로저입니다. SSD를 장착하여 외장하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10Gbps의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데요. 호환은 SATA와 NVMe 모두 지원하는 것도 장점입니다. 외장하드는 사용 시에 열이 발생하는데요. 발생하는 열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다면 성능이 저하되고 데이터 전송이 불안정해지며 심할 경우 손상과 함께 데이터를 손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쿨링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제품은 내부에 냉각팬이 탑재되어 1차로 SSD에 열을 식혀주고 메탈 방열 패드를 장착하여 2차로 열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빠르게 열이 식는 알루미늄 바디로 제작되었으며 하단에 열 배출구가 있어 내부의 뜨거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해줍니다. 다각화된 쿨링 시스템으로 탁월한 온도 제어 능력을 보여주죠. 최대 4TB의 용량 지원과 온오프 스위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USB-C 타입과 A 타입의 두 가지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참고하세요. 이번 할인 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SSD 케이스가 필요했다면 구매해보세요. 이건 제가 너무 필요했던 제품인데요. 충전기가 자주 꼬이고 망가진다면 이런 제품을 선택해보세요. 보기에도 깔끔하고 케이블끼리 자성으로 붙어 있어서 편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사무실도 좋지만 차량에서 쓰기 아주 좋아 보여요. 재질은 고밀도 나일론과 마그네틱 코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1m이고 100W의 빠른 충전을 지원하는데요. 최대 충전 기준 맥북 프로는 30분에 40%까지, 아이폰은 30분에 57%까지, 갤럭시 폰은 30분에 63%까지 충전됩니다. 데이터 전송은 480Mbps를 지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알리 세일 때는 항상 케이블은 구매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하나씩 구매해보세요. 가성비 브랜드 베이서스의 멀티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6개의 포트를 지원하는데요. UHD 해상도를 지원하고 급속 충전까지 지원하는 가성비 모델입니다. PD 충전부터 디스플레이, HDMI, 램포트 등 다양한 포트가 제공되네요. 특히 패드를 거치할 수가 있어서 게이밍 용도로 적합한 제품입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와 좋은 그립감으로 인해서 휴대성도 뛰어난데요.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330g의 가벼운 무게와 내구성도 좋은 모델이죠. 또한 거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키보드나 마우스, 모니터와 같은 주변 기기들과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베이스하우스답게 묵직하고 마감이 좋고 고속 충전도 잘 되는 제품입니다. 닌텐도 스위치와 호환도 잘 되니 게임용으로도 적합한 물건이네요. 베이스하우스의 차량용 햇빛 가리개입니다. 외부에서 주차를 하는 분들은 꼭 구매해보세요. 평점과 구매량 모두 많은 제품인데요. 가성비 브랜드 베이스하우스답게 혁신적인 디자인의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차량용 차양막은 커튼 형태와 우산 형태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커튼은 저렴하지만 우산 형태의 가림막이 설치와 기능 모두 좋은 편이죠. 이번 세일에는 우산 형태의 제품도 아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UV 차단과 단열 모두 가능한 제품이고요. 가볍고 내구성이 좋으며
재생가능 PET 소재를 사용하여 인체에도 무해한 게 특징입니다. 사이즈는 그랜저에도 호환 가능하니 승용차나 SUV에는 웬만큼 호환 가능합니다. 이번에 가격도 저렴하니 여름 대비 하나쯤 장만해보세요. 베이스어스의 완전 오픈형 이어폰입니다. 귀가 꽉 막혀있는 커널형에 비해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귀와 이어폰이 오픈되어 있어서 외부 소음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운동용 라이딩용으로 추천드려요. 16.2mm의 대형 드라이버가 탑재되어서 저음역대에서도 풍부한 베이스를 느낄 수가 있고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넥밴드와 연결하여 목에 걸고 사용도 가능하죠. 사용시간은 최대 30시간, 저지형 게이밍 모드, IPX4 등급의 방수 등의 기능들도 지원됩니다. 음질도 깔끔하고 각 두 개의 ENC 마이크가 있어서 통화품질도 준수한 편이죠. 운동용 이어폰을 찾고 있던 분이라면 이 제품도 추천드려요. 이 제품은 게임용 쿨러입니다. 다만 보통의 쿨러와는 다른 점이 있는데요. 9개의 날개가 달린 쿨러가 탑재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의 과열을 방지해주고요. 과열되어 있는 스마트폰도 20도까지는 빠르게 식혀주죠. 또한 옵션을 통해서 무선 충전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10,000원 정도 추가되니 무선 충전은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배터리는 세워서 거치대로 쓸 수도 있고 RGB 라이트가 탑재되어 디자인도 신경 쓴 제품이죠. 포트는 USB-C 타입 포트가 제공되고 최대 15W의 충전을 지원합니다. 양쪽으로는 쿨링 기능과 무선 충전, 전원을 켜고 끌 수도 있죠. 만약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게이밍 쿨러를 찾고 있었다면 이번 세일 때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65W의 12,000mAh 용량을 가진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 제품은 크기와 무게 대비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인데요. 게다가 디자인도 납작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할 수 있겠네요. 용량은 12,000mAh의 용량과 65W를 지원하고요. 아이폰 15 프로 기준으로 2.2번 충전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스마트폰부터 노트북 충전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USB-C 타입 포트 두 개가 지원되는데 동시 충전도 지원합니다. 동시 충전 시에는 45W와 20W로 나누어서 지원되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배터리 잔량과 입출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도 제공합니다. 이 정도 용량과 충전 속도라면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은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 또한 여행용으로도 1박 2일 정도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번 행사 때 할인율도 높은 편이니까요. 대용량 배터리가 필요했던 분이라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핸드헬드 미니 무선 청소기입니다.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한 제품입니다. 저도 이거 6개월 전부터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가볍고 활용도가 꽤나 좋은 청소기입니다. 차량용으로 나왔지만 바닥이나 카펫, 소파 밑을 청소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 제품은 기본으로 세 가지의 브러쉬가 들어있는데요. 일반 브러쉬와 틈새 노즐, 원형 브러쉬가 제공됩니다. 흡입력은 160W로 이전 청소기보다 훨씬 강력해졌기 때문에 차량 안의 바닥과 시트부터 손잡이 부분, 에어컨 틈새까지 청소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1000m의 먼지통이 제공되고 헤파 필터로 설계되어서 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수 있죠. 추가 기능으로는 야간 사용을 위한 LED 기능도 포함되어 있네요. 이전에 작은 미니 청소기에 비하면 흡입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할인 시에 가격까지 고려하면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65W 데스크탑 충전기입니다. 올해 새롭게 출시된 충전기 라인업이고요.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플러그는 이유를 선택하시면 되짚고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책상 위에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한 번에 충전할 때 유용하죠. 일반 충전기와는 달리 테이블에 고정해두고 사용해서 케이블 정리하기도 좋습니다. 최대 65W의 고속 충전을 자랑하는 충전기인데요. 제품 전면에는 USB-C 타입, A 타입 포트가 하나씩 장착되어 있고 하단에는 USB-C 타입 케이블이 제공됩니다. 양쪽 측면에는 AC 단자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멀티탭처럼 추가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 단자는 최대 500W까지 출력되니 전력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겠죠. 저도 몇 달 동안 사무실 테이블에 두고 멀티 충전기로서 만족스럽게 사용해왔는데요. 크기도 작고 전력도 충분히 제공되니까요.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오랫동안 유용하게 쓰이는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알뜰곰의 창고였습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선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양한 제품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알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